최양업 신부의 서한에 자주 언급되는 페레올 주교는 1843년부터 1853년까지 제3대 조선 교구장 직을 수행함으로써 10여 년 동안 최양업 신부의 장상이었다. 신학생 시절인 1844년 최양업 신부는 중국의 소팔가자에서 페레올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았고 1847년에는 홍콩에서 조선 입국을 기다리면서 페레올 주교의 명으로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라틴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1849년 사제품을 받고 입국한 그는 페레올 주교가 선종한 1853년까지 교구장 주교 아래서 사목 활동을 벌였다. 여섯 차례의 조선 입국 시도도 그의 장상인 페레올 주교의 명예에 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최양업 신부는 모든 사목 활동을 장상의 명에 따라 수행한 숙명의 사제였다.